제 와이프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고 하는 게 100% 에너지를 다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인데 적은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을 언젠간 잘 될지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하나. 지금 맡은 업무 말고는 더 이상 하지 않을 코무빙카트에만 집중할 테니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고요. 100% 매진했었었는데 결론은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아임포트 서비스를 만들어 왔고 운영해 가고 있는 개발자 장지윤이라고 합니다. 아임포트 서비스는 한 번의 개발만으로 여러 가지의 피지사들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간편 결제들을 동시에 서비스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고 있는 테크 플랫폼 회사입니다. 해마다 2배 이상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월 거래 3천억 이상의 거래량을 만들어내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어떤 커머스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들의 욕을 맞추기 위해서 간편 결제들을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결제 수단들이 추가될 때마다 개발팀은 반복적인 작업을 페이코에 대해서 한번, 네이버페이에 대해서 한번 반복적으로 하게 되는데 그런 작업들을 한 번만 해놓고 나면은 쉽게 스위치를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추가하고 제거할 수 있는 플랫폼 서비스입니다. 항공우주공학을 전공을 했고요. 인공위성 과학자가 제 장래희망이어서 반드시 미국으로 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군대를 현역 입대하는 것보다 산업기능요원을 가는 게 더 좋은 것 같다 라고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는 그냥 주어진 일들을 하는 직장인이었던 것 같아요. 1년쯤 지났을 때 본격적으로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회사를 옮기게 됐는데 야근과 주말 출근이 잦은 회사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되게 많은 프로그래밍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산업기능요원을 마치고 복학할 때까지 시간이 좀 남아가지고 프리랜서 생활을 좀 시작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또래에 비해서는 되게 많은 돈을 벌기 시작을 했고 친구들 만나면 제가 항상 술을 사는 정도, 주변에서 그렇게 할 거면 업력도 쌓을 겸 법인이라도 만들어 보는 게 어때? 라는 단순한 조언이 있었고 법인을 그냥 설립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커머스 구축 사이트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피지 연동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고 까다로운 영역인데 스마트하게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다, 이런 제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생각까지 이어져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무빙카트는 있던 사이트나 블로그에다가 커머스 기능을 쉽게 넣어주는 서비스였습니다. 쉽게 판매를 시작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셨고 우리 물건이 더 잘 팔리게 하려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며 키워드 광고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시는데 전문 영역이 하나도 아닌 영역이다 보니까 답을 전혀 드릴 수 없는 한계를 깨달았고요. 가끔씩 빠르게 성장하면서 큰 거래량을 만들어내시는 판매자들이 생기긴 생겼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서비스도 잘 될 수 있겠다라는 희망도 가지다가 전문화된 쇼핑몰을 새로 구축하면서 나가시는 모습을 볼 때 업다운을 제가 반복적으로 겪게 됐고 처음 만든 서비스다 보니까 애착과 고집이 좀 있었고요. 계속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프리랜서 일들은 계속 하면서 무빙카트 서비스를 만들어 가다 보니까 약간 하루 중에 낮 시간은 대부분 다 프리랜서 일을 하는 데 보내고 밤에 조금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무빙카트 서비스를 만들고 제 와이프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안타까워했던 것 같아요. 100% 에너지를 다 쏟아도 될까 말까 하는 사업 인데 적은 에너지를 쏟고 있으면서 그때 정말 제가 많이 싸웠던 것 같은데 이제 결혼을 해야 하는데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계속 살 수는 없다, 남편이 그런 모습일 수는 없다 라는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썼었고 언젠간 잘 될지도 모르는데 왜 저렇게 매정하게 얘기를 하나, 그러면 내가 프리랜서 생활을 더 이상 하지 않을 코무빙카트에만 집중할 테니까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달라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었고요. 100% 매진했었었는데 결론은 접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일자리를 알아봐야 될까? 뭘 어떻게 해야 될까? 진로에 대해서 조금 표류하고 있을 때 와이프가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여전히 전자결제인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머릿속에 아이디어로 쟁여놨던 아임포트라고 하는 서비스를 끄집어냈던 것 같아요. 일들을 맡을 때마다 우연치 않게 피지 연동 작업들을 하게 됐는데 계속 같은 일들을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매번 할 때마다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여러 번 반복해도 숙련된다라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했었거든요.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은 시행착오와 답답함을 느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서 시행착오를 미리 겪어놓은 중간 모듈 같은 걸 만들어 놓으면 어떨까 라고 생각했던 게 아임포트였고요. 출시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었으니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와서 쓸 것이다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제가 뭐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걸 전혀 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었고 계획도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과가 그렇게 잘 안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업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와이프가 아 이거는 근데 정말 너가 잘할 수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라는 공감을 조금 해줘서 빨리 수긍을 해줬고요. 그 시간이 있고 6개월 뒤에 바로 투자금을 받았기 때문에 큰 그런 갈등은 없었던 것 같아요.
데일리 금융그룹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아임포트라는 서비스가 가치가 있는 것 같다, 한번 투자해보고 싶다 의견을 전달하셔가지고 받은 투자금이 4억이었습니다 투자금을 받고 정말 본격적으로 다시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개발자들한테 메시지도 보내보고 페이스북에다가 광고도 조금씩 집행을 해보면서 알려지곤 있었는데, 아임포트를 이용해서 PG 연동을 하겠다라고 의견을 냈을 때 받아들여지는 단계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거죠.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너네가 서버비 낼 돈이 있냐, 몇 년 동안 지속할 수 있을 것 같냐,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정말 제대로 할 게 맞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투자를 받았다라는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그런 질문이 확 줄더라고요. 그래도 너네가 투자금을 다 소진해 가지고 사업을 중단할 시점이 되면 그럼 우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하는 질문들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우리는 일단 잘 성장할 거기 때문에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은 하지만 만약에 우리가 중단하게 된다면 우리가 만들었던 모든 소스 코드를 오픈소스화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써라 라는 메시지였고요. 나이키 코리아나 필립 모리스 같은 글로벌 기업부터 오늘의 집 같은 회사들이 점점 더 찾아주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서비스를 배포를 했던 것 같아요. 잦은 배포를 하다 보니까 더 고민거리가 많아졌던 거는, 기존에 있던 유저들한테 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면서 또 새로운 기능이 잘 안착될 수 있게 고민을 해야 됐고 많은 신경을 쓰게 됐던 것 같아요. 회사는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만들어 가면서 5명의 인원을 가지고 이 커져가는 서비스를 계속 감당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제가 계속 생겼던 것이 사실이었고요. 19년도부터는 누적 BEP를 넘었고 성장세가 빠르면서도 유지되고 있다 라는 사실 때문에 많은 VC분들로부터 투자 제안도 제가 받았고, 그런 제안을 받을 때마다 생각을 깊게 해봤었을 때 프로덕트에 반응하는 고객들도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회사라고 하는 조직은 전혀 키우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는 좋은 제품으로 좋은 서비스와 가치를 고객들에게 전달해야 된다는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우리 조직이 이걸 견뎌내지 못해서 큰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었던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아임포트 회사 를 인수하고 싶다라고 하는 제안을 하셨을 때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매각할 의사가 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고요. 계약이 진행이 됐습니다. 아임포트랑 인연을 맺은 다음에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굉장히 팬이 된 것 같아요. 팀원을 창업하면서 느꼈던 수많은 고충을 풀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결제 수단이 많아지면서 취소, 환불, CS, 쿠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호환을 시켜야 되는데, 첫 단추인 결제를 잘못 끼우면 굉장히 개발 리소스도 많이 낭비되고 성장의 속도도 저하되고, 제이슨이 풀고 있는 이 문제는 뼈저리게 고충을 느꼈던 문제고, 이거를 다른 이커머스 회사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으면 정말 폭발적인 서비스가 될 수 있겠다. 그 투자 제안이 다른 VC들로부터 있긴 있었는데, 투자를 받아야 하는 목적,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무엇을 더 해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불명확했던 것 같아요.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있어야 자금이 필요하고, 그 자금을 어떻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하는 이제 계획이 나오는데,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다 보니까 회사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소홀했던 게 사실이라, 투자보다는 차라리 매각이 나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도 그때 하고 있던 차였는데, 이제 인수제안을 주셔가지고 타고 싶다고 하셔서 팔겠다 라고 이제 바로 답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임포트라는 서비스가 존재해야 되는 미션에 있어서는 거의 완벽하게 공감하는 것 같아요. 이커머스 회사들의 성장을 도와야 된다, 개발자들이 더 쉽게 코딩을 해야 되고 보다 비즈니스에만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고, 100% 일치하게 공감이 되고, 개발자 입장에서 많은 고민들을 풀어왔다면 저희는 세일즈나 파트너십이나 완전 다른 곳에 좀 특기가 있는 거예요. 이커머스 회사들의 시간과 자원을 극대화시키는 그 문제에 집중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저희가 나머지를 맡겠다, 약간 이런 생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인하는 날 내가 왠지 울 것만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사인하고 나는데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생각해보면은 아임포트 서비스를 앞으로도 계속 이끌어 갈 것이고 큰 프로덕트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많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적인 여유가 일단 생겼기 때문에 마음이 좀 편안해진 면이 있었고요. 회사에 가까운 곳으로 쉽게 이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 더 큰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제가 차이 코퍼레이션의 주요한 주주가 되었습니다. 동반 성장하는데 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프이라고 하는 회사가 10년 만에 140조의 기업 가치를 만들어내서 페이팔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회사가 된 것처럼, 아임포트는 한국에서 동남아 시장을 시작으로 아시아에서 스트라이프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가 되려고 합니다. 이때까지의 PG라고 하는 서비스는 결제가 발생할 수 있는 기능 자체를 주는 것이 기존의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더 많은 사업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게 우리가 가맹점을 도와줄 수 있는가, 데이터나 인프라를 기반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있게 만들어줄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고민을 시작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더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꿈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